부스가 마련된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귀여 희망인들과 어촌계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곳. 바로 귀여 스몰 엑스포 현장입니다. 귀여 스몰 엑스포는 전국 유일의 귀여 지원 행사로 지난해 전남 장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전남 지역 49개 어촌계가 참여해 귀여 희망 도시민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촌계 가입 조건과 빈집 정보, 일자리 등 귀여 혜택과 성공 사례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바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바다를 통해서 부를 이루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행사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영남, 충청 등 전국 250여 명의 도시민이 참여했습니다. 100여 명의 도시민들은 전남으로의 귀여 의사를 내비쳤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오는 9월부터 전남 귀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선업에 대해서 상담과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귀여 기촌 사이트를 보고 뭐 여러 군데 저도 가봤고 전라도 지역에도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그 통발이나 낚싯배라든가 또 여러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융합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나와서 편히 좀 살아볼까 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전남으로의 귀여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의 74%가 전남에 있는 데다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어가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56%를 차지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어 인허그 기술 교육을 돕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강진에 기어 학교를 개설해서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기어인들이 어촌계에 정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진입장교 해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선호하는 기어 1순위 전남.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민과 어촌계가 서로 상생하는 성공적인 기어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